안녕하세요. 영수블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레슨 8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바장조 음계고요. C플랫 하나 붙어 있죠. C플랫 기억하시죠? 임시표는 C에서 오른손 2번 손가락 누르는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조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엄지를 옮기신 상태에서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1번 바로 해볼게요. 하모니카 하나 팽이치기 보시면 두 번째 마디에 미랑 솔이 동시에 있는 거 보이시죠? 어? 플룻에서 두 가지 음을 동시에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악보를 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위에 거 불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연습하셔서 두 명이서 같이 불어야 되는 듀엣곡입니다. 밑에 것만 불어볼게요. 둘째 줄, 세 번째 마디입니다.
24페이지 잠자다 깨어난 인형 First, Second, Third까지 3명이서 부를 수 있는 3중주 악보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First입니다. 5번 제자리표 나오는데요. 앞에 수업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제자리표는 지우개입니다. 임시표를 지울 수도 있고 조표를 지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번에 지금 C플랫이 조표로 들어있는데 두 번째 마디에 내추럴이 붙어있죠. 제자리표가. 그러면은 이거는 도 C플랫이 아니라 도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디에 도둘 C플랫 도 가로치고 써져 있죠. 원래 임시표는 그 마디 안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도, 시에 내추럴이 붙었고 그 뒤에 마디, 세 번째 마디는 도, 시 플랫 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또 이 교재 만드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괄호를 치시고 거기에 플랫이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마디 보시면은 라하고 시 플랫 시가 되는 거예요. 내추럴이 붙어있죠. 그게 앞에 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붙은 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 둘, 시, 플랫 그 다음에 그냥 시 그래서 라, 시, 시 엄지를 라, 시, 시 라, 시, 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제가 5번, 6번 한번 불어 드릴게요. 이렇게 레슨 8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새글 알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